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이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교차로는 No King Say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King Say No King Say No! 킹 세이 노. 네, 이거 드릴게요. Let people go, say Moses. He want to leave Egypt to worship God. Please let my people go now. No, say the Pharaoh. God say you must let us go. Moses again. I don't care what your God says, said the stubborn Pharaoh. Pharaoh made the Israelites work harder. The people of Israel couldn't have enough time to eat. God told Moses what to do. What to do? Pharaoh will be mean to you and the people, but don't worry. They will soon know that I am Lord of Israel. Moses said, "Let God's people go," many times. But the king didn't listen to God. No, said the people, "Your people have to work for me." The troubling thing began to happen in Egypt. A longest river in Egypt was changed to blood. Frogs were everywhere in changed to blood. Frogs were everywhere here in Egypt, thus become gnat and legs. Film came all over. After 9 troubles, this third one last horrible thing is happening. The firstborn son in Egyptian family, including the Pharaoh's son, that mourning was heard everywhere in Egypt. At last, Pharaoh called Moses and Aaron,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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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아까 전에 노라고 했는데 이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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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둔, go. The king was not stubborn anymore. God showed that he is greater than the king. 이제 한국어를 알려줄게요. 제목이 한국어로 제목이 안 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 돼라고 하는 말. 네, 이거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왕이 돼가서 계속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게 하시오! 라고 계속 말했어요, 이걸. 많이 말했어요, 모세는. 근데, 이집트 왕은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모세가 말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왕이 말했어요. 너 왕은 나보다 더 작아. 너 왕은 너의 하나님은 정말 안 좋은 분이야. 너의 하나님은 나보다 낮아. 라고 했어요. 왕이 막 하나님께 욕을 했어요. 파라오 메이드 더 이스라엘.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힘들게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이거 파라오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라.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르게 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파라오는 내가 얼마큼나 높은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려나게 하시오. 라고 했는데 말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왕은 이걸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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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하느님이 벌을 주었어요. 이거 알아요? 이집트에 있는 온 강들이 피로 변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개구리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다 먹어치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집트에서 파리떼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게 갑자기 막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다음에 갑자기 막 이집트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박이 뚜루루루. 갑자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하나도 안 생겼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주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파라오 왕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또 3일 동안 하느님을 빛이 못 내도록 했어요. 3일 동안 이집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거는 정말 이제 햇님이 잘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 쪽은. 그다음에 그래도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게 해주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하느님이 이집트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인다고 했어요. 하느님이. 그래서 천사가 와서 죽였어요. 이집트 사람들 애기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파라오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파라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이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 가게 하라.
다시는 이쪽에 오지 말라! 라고 했어요. 다시는 이쪽에 오지 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스라엘 사람들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이 파라오 왕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거 알아요? 저거 뭐 알려줄까요? 파라오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면서 막 나가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더 있으면 나도 죽겠다 라고 했다요? 나도 죽는다고. 나도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다요?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게 됐어요.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